다들 한 번쯤은 봤지만 안 해둔 걸 확인해본 사람은 96.7999999%는 없을 것 같은 이름 알면 간첩인 이 물건을 바로 한번 부셔보도록 하자. 나 어렸을 때 이렇게 봤던 건데 뭐 안에 뭐지? 뭔가 플라스틱인가? 아니면 뭐 실타래 같은 건가? 이게 저희가 그 영상 같은 데서 레진아트로 햄버거를 굳혔다가 잘라봤었잖아요. 그리고 감자튀김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랬을 때 절대 이렇게 깨끗하게 나올 수가 없고 잠깐 내가 잘못한 건가? 이것도 심지어 중간에다가 이렇게 고정해놓는다? 와 이거 쉽지 않은 건데 저희가 햄버거 하나 굳힐 때도 균형이 안 맞아서 난리 났었는데 이게 진짜 가능한가? 뭐 싶은 마음으로 한번 어떤 느낌인지 잘라보도록 하자. 톱을 한번 잘라볼까? 딱 그 스라에 맞춰야겠다. 이 정도. 어, 잘려 잘려 이거 봐봐 잘려. 잘리지 않아요? 라고 하기에는 흠집 났습니까? 그래서 야무지게 다시 한번 잘라보는데 와우. 네? 언제 잘라? 지금 이만큼 잘랐어요. 이만큼 흠집 두 배로 났습니까? 안 되겠다. 이럴 때는 제 손보다는 역시 장비를 이용해야 돼요. 위험해 보일 것 같아. 저기 안에 살까? 어때? 웃긴 거는 방금 나는 들어가는 거잖아 지금. 아니 위험해 보일 것 같은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두 분이 위험할 것 같으니까 나 혼자 알아서 여기 들어가가지고 하고 나오라. 자 그러면은 저 혼자 들어가서 야무지게 한번 잘라볼게요. 이게 저는 톱으로 잘리길래 저는 레진아트인 줄 알았는데 이게 유리인 것 같더라고요. 안 되겠다, 안 되겠다. 이게 금 가듯이 그냥 부셔져요. 망치로 부셔야 되지 않을까요, 결국은? 하나, 둘, 셋! 오! 뭐 뭔데? 뭔데? 어? 말을 해야지. 나 여기가 이렇게 상처 난 줄 알고 뭐야 가운데 부셔졌나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위에만 부셔졌어. 위에만. 다시 한번 부셔볼게요. 여기 옆으로. 거의 지금 조각하듯이 겉에만 깎여나가고 있어서 잘하면 안 부일고 꺼낼 수도 있겠는데 싶거든요. 오 뭐야? 나 깜짝 놀랐다. 안 되겠다. 딴 걸로 바꿔야겠다. 이제 조심 깨야 된다. 여기서 이제 톡 치면은 요런 느낌으로 나오지 않을까 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오우! 어? 이게 아닌데? 어? 분명 뭐가 나와야 되는데? 뭐야?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은 그대로 플라스틱이 난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위에 있으면 위에 튀어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야? 근데 이거 위에 보면 그냥 그대로 유리예요, 유리. 저는 당연히 안에 모형을 집어넣어서 굳힌 게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여기 부셔진 곳을 만져봐도 그냥 똑같은 유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말씀드리면 이게 만들어지는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. 우선 이미지를 3D로 바꾼 뒤 크리스탈에 레이저를 쏘면 강력한 에너지로 인해 유리가 기포나 균열을 일으키고 이것이 이미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. 저희가 이렇게 부셔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나 다르더라고요. 다음엔 더 재밌는 거 한번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또 댓글에서 한번 찾아서 부셔보도록 해요.